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혹시라도 멍청한 우파들이 있을까봐 미리 교육을 좀 시켜놓죠.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합니다. 남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나에게 배당된 마스크를 양보하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배당된 마스크를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양보하자. 사지 말자. 라는 운동이 SN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데 잘못 뽑은 대통령 정책을 잘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마음 놓고 저렴한 가격에 기존처럼 구입하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지 말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질 나죠.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면 금 모으기 운동도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선동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그 금은 정작 우리가 그 IMF 위기를 탈출하는데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 중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네, 씁쓸해요. 자, 이번 이 마스크 사지 말자, 양보하자 이것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저는 마스크를 사러 나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마스크 문제는 해결될까? 지금 상태에서는 진짜 모든 국가의 어떤 이동을 강제로 제한하고 한 2주 정도는 멈추는 게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한 2주 정도는 멈추면 뭔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기가 쉽지 않죠.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선거도 있고 여론도 있는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봐요. 유럽 혹은 미국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오직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경제 뭐 딴 거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아마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여질 거예요. 즉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마스크 절대 양보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살 수 있는데 가서 사는 노력을 합시다. 우리가 사야 되는 날에는 꼭 사는 노력을 하십시오. 저렇게 양보하자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서 좌파들은 지들 거 다 챙기고 있을 거예요. 가족 것까지 다 나가서 꽁꽁 사고 챙겨놓고 있을 겁니다. 좌파들은 순진하고 착하고 국가 걱정하고 국민 걱정하고 네 우리 걱정하는 우리 우파들만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마스크를 양보할 거면 뭐 건강한 좌파들은 마스크를 다 쓰지 말지. 저기 어떤 지역 가면 마스크 아무도 안 썼겠네? 정치인들, 좌파 정치인들 마스크 쓸 일 없겠네? 네. 여튼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금모기 운동의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쓰지 말자라는 이 어떤 운동, 여론, 선동 여기에 속지 말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가 챙길 수 있을 때 챙기고 사놓을 수 있을 때 사놓는 노력을 합시다. 다만 여기에서도 또 미개한 국민과 선진국의 국민성의 차이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거리 띄우기 이런 걸 하면서 실제 많이 죽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 이런 거 할 때 이미 거리를 띄우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야 야외에서 집회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다닥다닥 붙어서 줄서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최소한 2m 이상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참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은 너무 빠르게 억지로 성장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어떤 부작용들이 막 터져나오는 이걸 보면서 여튼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우리는 반대합시다. 감사합니다.